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 양옆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익숙하면서도 지루한 두 얼굴. 이성석 의원님, 우정 박사님 잘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주 뵙는데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빅벙커를 제대로 빛내주실 분들이에요. 새로운 예산감시위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재단의 김성식 1% 나눔 팀장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새로운 예산감시위원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허진희 캠페이너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을 공개해주세요.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73억 8,108만 5천 원입니다. 18어른 캠페이너 허진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또 얹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어서. 자, 김성식 네. 팀장님으로. 저는 어린이와 어른 그 사이 어딘가. 우리 사회가 가슴으로 낳아야 할 아이들. 맞아요. 확 들어오네요. 네. 자, 오늘의 예산 73억 8,108만 5천 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를 지금 공개합니다. 보시죠.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보호 종료 아동이요? 아니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보호 종료...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 종료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보호 종료 아동.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때 이게 뭐 어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좀 어떠세요? 좀 너무 차갑고 그러죠. 이제 좀 약간 시베리아 벌판에 그 애가 막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죠. 혼자 딱 되면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연락이 아무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만 있으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누가 나 찾아와 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진짜 이제 혼자라는 느낌? 기분이 너무 막 다운되고 막 살고 싶은 힘이 안 들 때 칼을 딱 쥐어보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칼을 딱 쥐고 한 시간도 있었거든요. 더 막 자살하고 싶고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고 부모와 원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당장 뭐 돈을 못 구하고 취업을 못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아동들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자립전담 선생님이 너무 모자르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저는 보호 종료라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끝날 수는 없거든요. 네, 오늘의 예산 73억 8,108만 5천 원은요. 2020년 부산시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예산입니다. 근데 먼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네, 많이 네. 생소하시죠. 네. 예, 아마 많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이니 그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은 이 법적 보호가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머물렀던 곳에서 나와서 홀로 이제 자립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정부의 보호가 끝나는 아동들을 보호 아동 종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만 18세면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딸아이가 올해 우리나라에 20살이니까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네. 이게 혼자 자립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닐까요? 어리죠.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만 18세 때를 생각하면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립이라는 게 너무나 필요한 나이가 됐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너무 빠른 나이인 거죠.
우리 저 허진이 캠페인어도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뭐 자연이 좀 밝혀지게 됩니다만. 아, 네. 보호 종료를 겪으셨잖아요. 네. 그 만 18세 이제 자립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어땠어요? 전 이제 시설에서 한 19년 정도 생활을 했었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규제가 심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퇴소를 하는 날이 정말 기다려졌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그때 이제 딱 아, 이제 나는 마음 둘 곳이 어디에도 없고 네, 이제 의지할 곳도 이제 더 이상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실감이 났겠죠. 예. 정말 생생한 어떤 얘기네요. 그렇다면 저 우 박사님, 매년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보호 종료로 자립을 겪게 됩니까?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보호 아동 수는 총 2만 3,918명입니다. 같은 해 보호 종료된 아동은 총 2,587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매년 2,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500명이라 그러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지 않은가 했다가도 한 3, 4년만 해봐도 뭐 만여 명이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적은 수는 아니죠?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매년 약 2,500명의 아직은 아이라고 불려야 할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당장 혼자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야, 그렇다면 지낼 집도 일단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생활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뭐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다행히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방 정부에서 500만 원 정도의 정착금이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요. 또 디딤샷 통장이라는 이제 개인 후원금에 정부가 똑같은 금액을 또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것과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모으는 개인 후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평균을 내보니까 1,053만 원. 그러니까, 평균이?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자립 정착금을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00만 원 우선 그러면 뭐 왠지 좀 아주 적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가도 생각해보면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뭐 관리비, 생활비, 실제 생활해보면 적잖은 돈이 나가거든요. 이 정도 금액은 금방 다 써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허진이 캠프?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보호 종료가 되고 이제 처음 통장을 받았어요. 네. 시설 선생님께 통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찍힌 금액이 900만 원이더라고요. 이제 자립 정착금 500만 원에 디딤시앗 통장으로 모인 돈이 한 4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시설을 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용돈을 매월 3만 원을 받았었어요. 매월 3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900만 원이 쥐어지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900만 원이. 그리고 또 시설에서 사는 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사고 싶은 옷도 제때 사지 못했고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지 못했었는데 그 900만 원으로 이제 그런 소비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그 900만 원이 금세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또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대목이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누구나 저런 욕구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이해가 가게 되고 참 복잡한 심경에 잠깐 들었네요. 근데 자 그렇습니다. 그 나이에 천만 원 돈 되는 그 돈이 내 통장에 갑자기 들어와 있으면 처음에는 크죠. 그러나 막상 생활하다 보면 그 천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궁금하네요. 보호 종료 아동들은 그래서 자립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5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본인은 이 돈 진짜 크다 생각했었어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장 이제 사회로 나가서 만약에 LH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월세나 뭐 구해야 되는데 500만 원 생각보다 너무 작다.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준 지원금으로 1인 가구로 선정돼서 한 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아동 자립수당이라고 또 한 달 3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달 7만 원 정도 주거 지원 받고 있고 그래서 총 한 87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학교에 드는 돈이
많이 뜨는 시기가 있어요. 뭐 개강을 하면 책을 산다거나 실습복 같은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달에는 아무래도 좀 모자라고. 처음에는 막 500만 원 받으니까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와 나 이제 부자다 막 이제 막 안 굶고 사겠다 했는데 그냥 뭐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금방금방 나오고 뭐 살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돈이더라고요. 그냥 진짜 아껴 써서 1년 조금 넘게 쓰지는 거. 어떤 친구가 나가서 명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달 만에 그걸 다 써버렸다더라. 그러고 나서 집도 없고 뭐 집에 샴푸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이제 친구 집을 부탁해서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더라. 뭐 결국 그런 식으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융업소나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 그게 진짜 악질인데 같이 살던 친구가 한 연락이 한 500년 없다가 이제 딱 퇴소금을 받고 이제 막 사회로 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 더 샀네요. 대신에 내가 오토바이 두 대인데 내 몸을 하나지 않냐. 소원아 네가 와서 오토바이 살 줄 아니까 도와줘라. 알겠다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이거 내 오토바이다. 이거 당신 훔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갑자기 덮어씌우더라고요. 제 친구 오토바이인데 하니까 자기가 오토바이 그 등록증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차대번호 보여주면서 내 거 맞지 않냐. 당신이 이거 운전했으니까 특수혈도로 나 고소하겠다. 500만 원 줘라. 합의금으로. 제가 그때 이제 막 멘탈이 막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막 친구들이 그 사람 친구들이 두 명 더 와요. 그리고 네 명이서 이제 막 저를 막 가지고 막 계속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아 얘네들이 지금 한 통속이구나. 네 명이서 나 지금 사기치러 500명이라고 하는 건가? 해갖고.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진 데 대놓고 이제 바로 집 들어가 문 닫고 경찰서 전화해갖고 좀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죠. 그런 수법을 엄청 많이 써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뭐 퇴소금 받았다 다 얘네들이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마음 받은 척 하면서 퇴소금 빼돌리려고 아예 그냥 그런 전문적인 팁까지 꼬르더라고요. 아예. 돈 나오는 걸 아니까 네, 아는 맞아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 애들 욕구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는 해요. 자립정착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본인들은 좋아하는데 많이 주면 좋긴 하지만 이게 꼭 자립이랑 성공적인 자립이랑 결부된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결국에는 진짜 그 돈을 받고 흥청흥청 쓰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게임머니로 쓰거나 아니면 야식을 시켜서 한 달에 다 소진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호자들이 먼저 가까이 오십니다. 이 돈에 대한 보호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걸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쓸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떨어지면 또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뭐라고 말이 안 나오네요. 예. 예상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얘기를 들으니까 예상 못했던 얘기들까지 나오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습니까? 네, 영상을 보시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돈을 오로지 저한테 쓴 게 더 제일 나은 사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오히려 뒷얘기를 전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 저 허 캠페이너님이 네. 솔직한 걸 좋으나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라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그래요. 얘기를 듣고 나니 차라리 허 캠페이너 좀 한 게 낫지. 이거 지금
다른 경우들은 굉장히 속상하지 않나요? 영상에 나왔듯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같은 자리 선배님이 이제 아니까 이 당시에 어느 얼마큼의 돈이 나오는 걸 아니까 접근을 해서 뭐 갑자기 뭐 투자를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자산 관리를 해준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차를 사거나 뭐 명품을 사거나 뭐 꾸미는데 또 이렇게 한 거 쓰거나 그런 사례는 정말 많죠. 제가 네. 우리 부산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부산이 이제 학대로 인해서 우리 시설에 들어오는 경우가 7, 80%입니다. 전국적으로 학대 아동이 우리 부산이 두 번째로 인천 다음으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들어오다 오다 보니까 와서 퇴소할 때까지 거의 있다가 나가는데요. 이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설에 문의를 많이 하신대요. 친 부모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진이 캠페이너님처럼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을 뺏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네. 하, 참 계속 너무 속상한데요, 정말.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네. 받고 이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의원님. 근데 이걸로 사실 뭐 집도 구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옳게 가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빠듯하죠. 사실 저보고 나가서 지금 당장 나가서 그 1,000만 원 갖고 써보라고 할 때, 직구하고 할 때, 저도 사실은 막막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지원금을 이제 어디다가 주로 쓰는지 이제 살펴보니까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월세 보증금, 예, 그 다음에 월세, 이런 주거의 부분에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비고, 이제 집을 구했으니 이제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사야 되고, 또 1회분의 대학 등록금은 주지만, 이후에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대학 등록금이나 또 자기 필요에 의한 옷도 사야 되고 하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빠듯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네. 완전 잘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나가도 첫 스타트만 살짝 할 수 있을 정도. 그 돈을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딱 그 순간만 버텨낼 수 있는 정도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1년, 2년을 살아내기에는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돈이란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활 속에서 주거, 월세 납부하고 생활비 쓰고 예.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항상 거의 대부분 알바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야 모두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네. 문제는 이게 생계랑 연계된 알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잠깐 쉴 수도 없고 어떤 준비들을 할 수도 없고 네. 공부도 해야 될 거예요. 20대 초반에 공부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어떤 경험들도 해야 되고 네. 다양한 삶의 반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이게 생계. 를 네. 위한 이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요, 참, 예, 좀 저 계속 참 안타깝네요. 자, 저기 우 박사님, 네. 지방 정부에서 이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그죠? 자립 적금이라고 조금씩 또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네, 네 차이가 있습니다. 현황이? 2021년 기준에서 경기도가 1,000만 원, 인천이 800만 원, 그리고 부산은 비장애 아동 장애 아동 그 나눠져 있는데요. 네. 예, 비장애 아동 같은 600만 원, 그다음 장애 아동은 700만 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수준이에요. 많은 예. 그래서 부산이 들어가네요. 네네네. 나머지 14개 시도는 다 한 500만 원 정도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500만 원을 맞춰진 것도 최근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전에는 지역별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소 500에는 맞춰라 한 예. 것도 이제 최근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최근이고 그전에는 더 적었는데요. 특히 공동생활 가정이나 그다음에 가정위탁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 권익위에서 예, 권고를 합니다. 이런 지역 편차를 줄이고 예. 그러면서 500만 원으로 그나마 오른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복지부가 이어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으로 해라 권고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물론 뭐 지방 자치정부들마다 다 살림의 사정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예. 권고의 최저 금액만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즉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정착금을 그렇게 다 소비를 하고 나서 네, 네. 다행히 이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고 네, 네. 또 방법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네. 네.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근로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매월 이제 한 55만 원 정도의 이제 생계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호 종료된 지 이제 5년 이내의 친구들이 한 31%의 친구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아동 10명 중 3명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다는 건데 오 박사님 이게 그러면은 그 전 그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 비해서 보호 종료 아동들의 기초생활수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네네. 네. 보호 종료 아동의 기초생활수급률이 31%잖아요. 네. 19세부터 29세까지 기초생활수급률이 2.1%예요. 그러면 31%랑 2.1%랑 엄청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만 18세 아동들이 그 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도 한 겁니다. 네. 그나마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나 많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할 정도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수치인 거죠. 네. 대부분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준비가 그래서 결국 잘 되어 있지 네. 않다라는 네. 얘기로 결론이 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비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맞는데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초생활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을 갖춘다는 사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또 증명해야 되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호종료 아동들이 일정 수익 이상을 이제 알바를 해서 벌게 되면 탈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춰서 알바를 하게 되죠. 소액 알바들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한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 꿈을 위해서 휴학을 하고 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휴학하는 순간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휴학은 이제 재학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탈락이 되면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우리는 꿈을 꿀 여유조차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게 되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예, 기초생활비로 55만 원 정도 받는 거 말고의 별도의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네,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부터요. 자립수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30만 원씩의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20년에 들어가서는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좀 확대가 된 것 사실입니다. 예, 네. 이번에 그나마 확대가 예. 된 것이다. 그래서 자립수당이 지금 시작되기 전까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약 205억 원 정도 됐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95%가 이 디딤 시야 통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건 아주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 종료 초기에만 어떤 일시적인 지원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아까 자립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첫 해에는 98억 원, 2020년에는 첫 해가 이제 2019년이고 2020년에는 218억 원 그다음에 그리고 올해 222억 원을 조금 올랐어요. 물론 상태로 네, 그래서 지원하기 거구나. 시작한 거죠. 불과 얼마 전부터 네네네.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저희가 많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될 게 지원하고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들이 이제 20대예요.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한 20대고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좀 자립을 해야지 자립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서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단순히 돈만 올리고 단순히 관리만 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한 명 한 명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들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확실한 네. 방안을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천만 원으로 이제 집도 구하고 생활까지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아까 저희들이 쑥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의원님 실제로 네. 어떻게 주거를 해결합니까? 사실 힘듭니다, 솔직히. 19년 기준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한 37%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고 10명 중 일단 4명 채 안 되는 이제 그 수준인데요.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해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본다면은 이게 턱도 없는 숫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지원을 이걸 왜 이렇게 10명 중 4명만 지원을 받을까요? 당연히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숫자가 10명 중 4명에 그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빅벙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LH 집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 저는 진짜 그 공인중개사마다 다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LH 집 매물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전화를 한 진짜 보면은 100통 넘게 해야 한 2건 나오려나? 확인하고 전화드릴게요. 가보면은
엄청 여기 사람 집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별로 안 좋은 집들이 많아요.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왜냐하면 LH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매물이 있다 해도 그 집주인이 LH를 잘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집 돌아다니다가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또 집주인이 안 된다 했을 때도 많고 근데 여기 왔는데 아 집주인이 괜찮다라고 하셨고 대신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보증금이나 뭐 생활비, 도시가스비 이런 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LH 계약관 별개로 집주인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보증금으로 네,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공사,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공사를 등에 업고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 집에 뭐 근저당이 잡혀있다거나 그러면은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공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은 월세를 꼭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집을 5천만 원 받고 월세를 15만 원 받는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이 월세 15만 원을 내야 되고 또 그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관리비를 내야 되고 보종료 아동들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지원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규모가 어느 정도 지원을 신청을 하나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9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올해도 신청한 한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1월 기준으로 거의 한 25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대부분 신청을 하면 다 되세요? 지원을 받으세요? 아니요. 거의 이제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작년에 한 90명에서 12분 정도 됐고 아 생각보다 많이 안 되시네요. 그게 일단은 그 희망하신 입주 지역에 매물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물도 있어가지고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입주까지 가능한데 이제 입주 남겨놓고 그 계약 단계에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아동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왜 포기할 네네.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건 이게 기간이 자격검증 기간이랑 그런 소요 기간이 조금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집을 구한 거죠. 아동들이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구해야 되는데 정부의 주거 지원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지원받는 네. 과정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네요. 현실 속에 네. 들어가면. 자 일단 저 LH에서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거 지원하는 게 또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현님 좀 네, 한번 종류가 한번 다양한데요. 주시죠. 크게는 전세금 지원과 그다음 주택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전세금 지원을 보면은요. 지원 대상이 소년소녀 가장이나 가정위탁 아동동으로 정해져 있는 소년소녀 가장 전세 주택 지원과 네. 보호종료 아동을 1순위로 하는 자격을 주는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요.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택을 우선 먼저 공급해주고 있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과 1순위 자격을 주는 영구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있기는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지원을 통해 집을 실제로 마련하게 되는 수가 적다는 말이죠. 수가. 그게 제일 문제일 텐데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이게 못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가 헷갈린다.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우선 어려워요. 이 과정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땐 쉬울 수 있겠지만 이 보호종료 아동들은 처음에 딱 자립하고 나서 집에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 네.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집문서 뭐 매매 계약할 때 어렵잖아요. 또 더 문제는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 매물을 구하잖아요. LH 매물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걸 또 밝혀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렵죠. 낙인이 될까 봐.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 원하지도 잘 좋아하지도 않고.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예.
자, 오 박사님.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호 종료 아동이 정부 지원으로 집을 구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네. 쉽게 얘기해서 공급 자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런 물건들이 네,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은 적은 거고 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려 있어요. 재고의 57%가 몰려 있고 그 지역에 보호 종료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고 예. 대체로는 그랬어요. 지역 편차가 좀 이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자립지원금이나 주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공통점이 만 18세 이후에 경제적 지원이라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눈 대화들이 자립 이후, 그러니까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로 나누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호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양육 환경이나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자립 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자립에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나 뭐 방식 그리고 성격 같은 거는 저희가 이미 형성이 된 채 나오게 되잖아요. 20살에 결국 그것들이 저희가 이제 자립 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립 이후도 너무 중요하지만 보호 당시의 어떤 양육 환경을 좀 관찰이 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그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환경이나 네. 시스템에 대한 그런 네, 내용들 네. 같은 부분에도 그럼요, 그건 당연하겠죠. 예.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부산시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예산 73억 8,108만 원을 추적해 봤는데요. 예산 추적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한 줄평으로 좀 요약해 갖고 네. 마치 시처럼 그렇게 우 박사님. 제가 여기 와서 두 분을 네. 보고 네. 한 줄평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허진이. 어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허진이 두 분을 동시에 예. 아유. 화이팅.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에 마음껏 의지하고 기대 주세요. 당신의 18은 어땠나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부산시가 국가가 시민 여러분 빽이 돼 주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또한 또. 또 부산시에서도 네, 부산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